우리 초대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 핍박 이유가 그 당시 제일 첫째가 로마 황제가 신인데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예수가 신이라 그것부터 무조건 죽이는 대상이 돼서 네로 황제부터 디오클레안 황제까지 정확히 약 10개 왕 중에 210년 동안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또 그 당시 밤에 경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콜타를 부어가지고 그냥 밤에 횃불로 태우면서 쓰게 됐고 또 굶주린 사자에게 먹잇감을 주고 또 살아있는 채로 이 덕석에 말아가지고 톱으로 자르고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하게 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피했냐면 지하로 또 묘지 밑에 굴을 파고 그걸 견디면서 그 모든 고난을 전부 견뎌낸 신앙, 그 믿음의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 옮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로마 콘스탄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로마 황제자를 놓고 막센티우스란 장군과 콘스탄 장군이 격전이 벌어져서 이긴 사람이 황제 자리에 앉게 되는데 막센티우스가 훨씬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콘스탄 이길 수가 없어요. 큰 이 다리를 놓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콘스탄의 어머니 이 헬레나의 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났습니다. 그 밑에 이 표로 승리하리라 라틴말로 이렇게 딱 글씨가 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이 그렇구나 우리 군대는 십자가 군대인구나고 전부 군인들 어디다가 십자가 표시하라 그리고 싸우게 됐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막센티우스를 격파시켜버리고 콘스탄이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콘스탄 황제가 주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고 전부 예수를 믿어라 황제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공무원도 못하고 전 세계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바꿔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물맺듯이 다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이 문제겠어요? 회개하지 않고 재용서 없이 무조건 껍데기로 그냥 다 몰려와갖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이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중세 암흑시대가 루터가 1517년인가요? 이렇게 종교를 일으킬 때까지 무려 그 1200년 동안 암흑시대가 와버렸어요. 회개 없이 다 교회 왔어요. 천주교가 그렇게 생겨서 이제 우리 개신교가 개혁하고 이제 루터가 개혁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 개신교로 여기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큰 집이라는데 아니에요. 그가 빗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넓은 길, 좁은 길 말씀드리고 싶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넓은 길로 가버렸냐는 거예요. 천주교가. 회개 없이, 재용서 없이, 십자가 피 없이 주님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가버린 것이 넓은 길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좁은 길은 생명길인데 찾는 이가 작고 넓은 길은 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거짓 선자 특성이 뭘까? 넓은 길로 말합니다. 지금도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교회만 다니면 돼 이런 사람이 WC 종교다운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나무는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열매를 보아 안다. 회개 합당한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찍혀 불에 던지겠다는데 이 불이 지옥불이죠. 21절에 말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중요한 것이 믿지 않은 사람의 주여 주여가 봤어요? 교회 다닌 사람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니 믿음으로 그런데 행위가 나와버렸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다녔는데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진 일이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경기도 파주에서 목회하는 이일성 목사님이 그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분이 환상이 열렸는데 자 넓은 길 좁은 길 하나 보여주시는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아주 많은 사람이 그저 시끌벅적하면서 막 웃으면서 넓은 길로 가는데 중요한 것이 그들도 성경책을 끼고 가고 있더래요. 성경책을 그래 좁은 길로 간 사람은 한 줄로 가요. 많지도 않아. 그리고 사이사이가 천사가 있어갖고 잘못 온 사람 막 잡아 네이블 드려요. 아이고 자기 좁은 길인데 내가 줄을 잘못 썼구나. 아 후회도 되더래요. 근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3층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부 낭떠러지로 교회로 못 들어가고 막 다 떨어지더래. 근데 뒤에서 미니까 밀지마 밀지마 근데 막 밀려오니까 근데 밀지마라 해도 뒤에 사람 못 알아듣고 막 미니까 뒤에 사람도 자기가 낭떠러지 모르고 가요. 이제 거기 낭떠러지 앞에서 사? 안 떨려고 해도 밀어보니까 계속 막 떨어지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로 간 사람만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간 천사가 있고 예수님 환영하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진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면 22절 말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많은 사람이라고 잘 보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쓴잔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능히 나타나갔습니다.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이 불법 말씀을 어긋났다는 거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났어도 자기 이름 나타냈고 돈 받아먹었고 뭔가 떠나가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24절 말하기를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이 말이란 것은 5장 6장 7장 다 받아서 말해요. 결론은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행하라. 자, 행하지 않는 사람 모래의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할 때 마지막 심판 때에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무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 행함으로 진정한 예수 믿었고 만났다면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참 포도나무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근데 참 포도나무,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예요. 절대 예수님은 다른 것도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다 들포도입니다. 저는 시골에 자라면서 그 당시 먹을 것도 없고, 근데 감이, 단감이 그렇게 귀했어요. 다 땡감인데, 조그마한 땡감에 감씨가 뭐 10개, 20개 들어요. 이렇게, 이거 좀 단감으로 다 접붙여서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있는데, 자, 접을 붙여야 되거든요. 땡감에다가 아무리 우리는 타고날 때 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대주고 걸음 줘봐야 필요 없어요. 잘라서 접을 붙여야 되는데, 그 접으로, 단감 접을 붙여야 되는데, 바로 접을 붙였는데, 땡감도 나오네? 접이 안 붙여진 거죠. 예수님과 접 붙여져야 되는가요? 할렐루야. 옷밖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가상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으로 살아야지 절대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즉 행합니다. 자, 그래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영적인 말씀을 바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말하길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 살과 피가 생명 준다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과 피 마신 자가 내 안에 가고 그 안에 거한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자, 나를 먹는 사람은 그 사람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나로 인하여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삶의 원천이 자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66절에 말해 이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어요. 뭐 살과 피 먹으라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말씀 육신이 되셨거든요. 우리는 흙으로 육신이 됐지만, 예. 그래서 살과 피는 영적으로 말씀 먹고 성장식까지 연결되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때 많이 물러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안타까운 얘기합니다. 열두제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잠깐 조용히 해. 자 내가 말 취소할게. 내 말 다시 들어가. 가만 안 돼. 여러분 영적 말씀할 때요 아버지께 심장 다 뽑히거든요. 들을 자가 들어야 돼요. 예수님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영생의 말씀, 말씀의 영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누계로 가오겠습니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걸어간 자를 믿고 알았습니다. 알고 믿는 게 믿으면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영생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영생을 주는데 이걸 믿으면, 그러면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십자가 피가 나오고 생명이 나와요. 생명이. 이제 그 김다니엘 목사님의 그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몸이 막 찢겨져서 만신창이 돼 표범벅이 된 그 모습을 보고 아낌없이 사랑이란 그 시로 표현한 내용을 제가 소개합니다. 온 몸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린 살갗은 갈고리 채찍으로 다 패이고 찢겨져 속살은 튀어나와 벌어진 살 사이로 피는 빗물처럼 흐르고 나의 영혼의 타락 때문에 주님 너무 죄송해요. 피가 멈추지 않는 그 어깨에 울며 입 맞춥니다. 가지처럼 굵은 가시밀 관 쓰신 그 얼굴에 주먹질과 침뱉음과 뺨을 맞으신 그 수치의 조롱 더러운 나의 생각 때문에 주님 너무나 죄송해요. 피범벅으로 그 상한 그 얼굴에 가슴 저리며 입 맞춥니다. 정 같은 못으로 주님이 아름다운 양손에 못 박아 피가 줄줄 엉켜 흐르고 세상 것 탐한 나의 손 때문에 주님 미안해요. 손인지도 모를 정도로 망가진 그 손에 떨며 입 맞춥니다. 연약한 몸의 옆구리에 잔인한 창 찔림으로 핏물이 흘려 온몸을 덮어버렸고 나약하고 더러운 마음 때문에 오 주님 어떻게 해요? 피로 젖은 주님의 품에 안겨 죽고 싶어 입맞춥니다. 그 마르고 가냘픈 발에 못 박아 흘린 피는 십자가를 붓게 물들이고 땅속 깊이 스며들고 미치광이처럼 사망의 구렁텅이만 찾아다닌 추악한 똥같은 내 인생이 발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해요? 마른 가지처럼 굳어버린 그 희생의 사랑에 나의 모든 것 버리고 나를 들이며 그 발에 엎드려 입맞춥니다. 나의 입술에 묻은 그 주님의 피는 온몸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영원한 홍색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느끼면서 온몸에 피범벅이 된 그 피로 저와 여러분 죄 용서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피, 정말 예수님의 피가 그 피 아니면 내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의 형벌을 받아야 된대. 내가 받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예수님의 대신 지옥의 고통을 받았는데 정말 그것이 믿어진다면, 내 죄 때문에 그렇다면 어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고 그 죄지만 다시 그 피에서 용서받지 않고 어찌 주님과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피, 죄 용서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보혈 찬송 많이 부르는데 사실 보혈 찬송 부르면서도요 피 찬송을 하면서도 그 안에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대신 피 흘리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로 안 돼 자기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누가 살려줘야 돼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피로 살리셨어요.
무엇 때문에 왜 살렸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도 은혜로 구원된 것이라. 우리 행위 노력 자격은 없어요. 저도 아무 자격 없어요. 그저 보혈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말씀이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가 있었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옥토가 돼야 되는데 옥토 마음밭이 중요한데요. 이 마음 옥토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성령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죄가 보이고 통에 잡아가고 그래서 내 마음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옥토가 되려면 밭으로 표현할 때 여러분 밭에 옥토를 하면 걸음기가 있고 습기, 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을 녹이면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 그때의 씨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빛이 비쳤을 때 회개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봅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 어둠의 영에 붙잡혀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기도 안 믿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 4장 3절에 말하길 만약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마귀가 혼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혼미한데 근데 마음이 굳어있고 단단한데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길가 같은 마음도 옥토로 바꾸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옥토로? 마음이 단단해 굳어져 있어요. 어떻게 바꿔요? 옥토로? 칼 엎어야죠. 트랙터로 엎어버리고 전기질을 엎어버리면 마음 아픈 일이 생겨요.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 그러면 사람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바꾸어지게 돼. 그래서 뭔가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거 아십니까? 시편 119편 60절 말하길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잘못했던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됐습니다. 이를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됐나이다. 말씀이 들어옵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이상 풍파 아픔 슬픔 눈물이 겪어본 사람은 맞아 하고 이게 내 와다요. 와다. 예.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셔요? 나를 낮추시고 심령을 가난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드신 것 작업하신 것 이게 내 마음을 하나님이 쭈물떡 쭈물떡 해가지고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마음고생 만들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에 자세히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 이유가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하네. 무엇이 선이고 인자하신가? 구속함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 마귀의 손에 너희를 구속 피로 사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모았다는 선택.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광야 사막길에서 모아갖고 평안하고 형통하게 아니에요.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른 그 용의 속에 피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요? 뜨거운 그 열광에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사막길 가다가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돌풍이 불어버리면 길이 없어져 본대요. 막 모래가 날아다녀가지고 사막에 길을 잃으면 살 수 있어요? 죽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사막 광야길로 넣어버려요. 왜? 내 인생이 왜 이래 절벽일까? 내 인생 이럴 줄 모르는데 파란만장한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 잠시 구름이 있을 뿐이지 태양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인생 먹구름이 온다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 기도하세요. 이게 기도하면서 야 이제 하나님 나를 그때부터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만드는 과정이 이 과정을 통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때 인도하십니다. 이제 거할성에 이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 그때부터 받아요. 그래서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이한 일을 하나님의 단수가 높게 참 아름답게 역사하셔가지고 찬송할지로다.
제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배고픈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에 깨닫는 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81년도 겨울이에요. 다 망하고 나서요. 저는 조그마한 교회 3층에 가가지고 1월달 그 추운 겨울에 철하랍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 당시 저는 기도 제목이 4차 집사가 길이 소원이었어요. 목자 가는 걸 분명히 하나님이 그 전에 2년 전에 보여주고 뭐 다 했는데도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왜 목사 되기 싫었냐. 내가 자격이 없어요. 그 당시 신학교 이하리 목사 너무 훌륭하고 나는 도저히 그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빚쟁이가 쫓겨다니니까 남에게 실수하기 싫고 그러니까 조용히 그저 가만히 엎드려서 교회에서 청소하고 전도하고 그것이 내 소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찰 집사나 길 좀 열어달라고 철야를 했었죠. 근데 한 2시, 3시경에 거기서 졸았어요. 잠잔 것 같아. 그 추운 겨울에 기도하다가 네 예수님이 저 같은 자 찾아와 주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찰 집사가 내 종이다 그러더라고.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이제 금식기도 하고 해서 여기까지 인도받았는데 저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뭐 철야했다는 자랑이 아니에요. 철야 100일은 못합니까? 하나님 만나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찾아와 주셨는데 찾아와 주셨다는 거 은혜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 근데 만일 그러면 집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달라고 안타깝게 몸부림치고 벼랑 끝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 그때 그래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월철라도 아니잖아요. 밤에 2시 3시 엎어져 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약에 뭐 기도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열리겠는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고통에서 불을 지을 때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자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셨어요. 제 길이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금식 갖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나는 그때 그렇게 망하기를 잘했어요. 그랬으면 절대 목사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 믿으시고 하나님께 부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만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계무역센터 부회장 이돈 장로님 여러분 외국 유럽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어머니가 비행기 한 장에다가 그 뭘 줬어요? 달러를 준 거 아니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리라. 참 무서워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됐잖아요. 그 뭐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말할 수 없어요. 꼭 유튜브 들어보세요. 정말로. 예.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쓰시고자 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그까 고난을 통과해야 자아가 깨지고 육성 재생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 좀 고난 좀 오시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죄성 육성 죄는 그 죄성과 육성은 떠들어요. 죄와 죄성 있고 육성 육의 성품이 있는 것은 절대로 그 아픔에 짓눌러서 그 고통을 통해서 부서지고 깨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더고요. 이게 어디가 끝나갑니까? 예,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 굳이 참 찾아주세요. 스가랴 13장 8절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 3분의 2는 넓은 길이죠. 멸절합니다. 3분의 1 나무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진대요. 왜 이러냐고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법칙인데 은같이 연단하여 불 속에 금같이 시험할 거예요. 불, 금, 용광도 통과하지 않고 절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길 내 계획대로 왔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왔으면 여기 올 사람 거의 없어요. 희한하게 꼬이고 사기당하고 고생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별의별 다 그래서 눈물의 고통의 세월을 겪게 만든 가운데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부서뜨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위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데 어떻게 사는 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뭘까? 이 다윗왕과 사울왕의 사무엘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죠?
그런데요, 이게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서 나라를 살려낸 그 구구 공신을 사울왕은 내면에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그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신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이 사울왕의 그 쫓긴 가운데서 광야 생활이 몇 년인 줄 아세요? 10년 정도로 봅니다. 10년이에요. 여러분, 굶고 죽고 헐벗은 가운데 광야에서 1년, 2년도 아니라니까요. 10년이라는 세월에 피눈물 나는 고난의 세월을 겪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시험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딱 줬어요. 근데 여호와의 길은 뭐냐, 어찌 내가 대적하겠느냐고 피어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점수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걸 잘 이겼어요. 왜 우리에게도 꼭같이 그런 일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하나 들어오게 되면, 나는 영원히 살아게 되면, 어둠의 영과 싸움이 계속 붙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광야 사막길 통해서만이 깨지고 부서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요? 인간의 한계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믿고 의지할 카드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긴 만큼 큰 만큼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요. 더 뽑아내고 내 육성 재생이 다 뽑아내고 회개하고 토하고 나서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그때 이루어지는데, 내가 거룩하게 변화된 과정은 바로 하나님 그때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 나에게 하는 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배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만 오늘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완전히 항복하고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있으면 고난이 끝납니다. 주님이 내 왕으로 섬기세요. 내가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예수님에서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하면 고난이 합격이 돼요. 이 합격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요, 사울왕은 참 어리석게 마귀에게 쓰여가지고 계속 다윗왕 죽이려고 다니고 있어요.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도 처음에 겸손한 왕이었지만 왜 그랬을까? 고난 연단이 없이, 솔로몬도 비슷합니다. 연단 고난 없이 갑자기 왕에 딱 뜨고 나니까 육성 재생이 안 빠지고 회개 거룩함이, 그래서 우리 성화된 회개가 필요한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고 복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광야길을 걸어서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뜨려야 혼이 깨어져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변화됩니다. 광야 가운데서 이제 주님만 의지할 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바꿔집니까? 나 중심의 삶이 예수님 중심, 이웃 중심 삶이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을 삽니다. 그게 말씀대로 산 것이고, 알곡성도예요. 여러분, 다윗도 죄를 범한 적 있죠. 사울보다 더 큰 죄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거꾸러지고 막 통에 잡아가고, 그래서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그 성신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했고요. 사울왕은 내 왕관 붙잡다 죽었어요. 세상 거 빨리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 맡기면 다시 성신만 붙잡으면 왕관도 줄 건데, 왕관 붙잡고 성신도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성신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좁은 길을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요? 회개하고 죄를 끊고 버려야 됩니다. 마태 5장에 버리기를 네 눈이, 오른 눈이 너를 슬쩍게 하면 빼버리라는 거.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백주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든다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에 제일 나는 중요한 데가 사복음서고 산상,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는 사복음서 재해석했거든. 근데 서신서 중심을 해서 이 신득이 갖고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 먹고 이제 구원론 갖고 여기서 이게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반드시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 시험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면 죄지 뭐 통이고 회개가 잡아 회개밖에 없어. 통이고 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살라고 몸을 치고 예수는 그 모습이 그것도 없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말하기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모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버림될까 두렵다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여러분 성령으로 내 육신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입니다. 믿는 사람이요. 약속이 남아있어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미치지 못할 자가, 우리가 또랑을 뛰는데요. 굴러갖고 훅 뛰어야 되는데, 아, 그냥 못 건너면 떨어지잖아요. 내가 넉넉히 좀 들어가도록 예를 써야 되는데, 되겠지. 수능 점수가 380점 나와야 되는데, 350점 되겠지 하다가 1위대 떨어진 거 누가 다 돼요? 아니, 390점 맞으면 더 좋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있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열정 갖는, 가면 달려가야지. 자전거가 서 있으면 더 위험해요. 페달 받고 달려가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4대 교회는 흰옷 입은 사람 몇 사람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할 그 방법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직접 보니까, 자, 유월절 양을 먹는데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설주 임방, 자, 문틀 설주 임방, 우리 양심의 문 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시고 그 안에 그 고기를 말씀입니다. 육신 예수님이니까 구워 물에 삶아 먹으면 안 됩니다. 불에 구워 성령으로 불로 구워 인분 주면 안 됩니다. 쓴나물도 좀 먹고 쓴나물도 먹으셔요. 성경에 쓴나물이 뭔지 아세요? 용서하라, 회개하라, 사랑하라, 십일조하라. 잘 쓴만한 것 같아요. 그것도 먹으셔야 돼요. 먹고. 그리고 전도하라. 이게 전부 내가 달콤한 양고기가 아니고 오늘 지금 좀 쓴나물도 좀 드리거든요. 이거 잘 먹으시면요, 여러분 쓴나물 쓴 것이 몸에 좋아요.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떤 자세냐면 12장 11절에 말하길 너는 이것을 이거 먹을지니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아니 방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밥을 어떻게 먹어요? 신 씻고 먹어요. 서서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요. 빨리 도망 나와야 되니까. 이거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소돔과 고모라에 불탄다고 해도 아니 로세처는 뒤로 왜 돌아봐요. 세상 끊지 못하니까 돌아보잖아요. 인천방주교회 박규영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마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교회에 싸움이 났는데요. 그 모습 보고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상처받고요. 절대 하나님 안 계셔. 있으면 저럴 수 없어. 하고 딱 교회 떠나갖고 39살 때 의사대학고 나중에 이제 매 맞고 돌아오는 그 과정이 됐는데 그때 그 환상이 이랬나게 나와요. 검은 옷 입은 사람 있고 회색 옷 입은 사람 봤는데 검은 불신자지 회색 옷. 자, 회색 옷이 교회 안 문제입니다. 회색 옷 중간 세상 교회 발아나시 중에 회색 옷이에요. 회색 지대. 근데 하나님 뭐라하면 저 가짜다. 가짜다 못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쭉정이들이. 그때 그분의 주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수많은 내 종과 성도들이 넓은 길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너는 이것을 깨닫게 하고 전해라. 막 그래요.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열매로 봐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정말 복 받으려고요?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누구를 아니 교회에 복 받으러 왔는데 병 고침 받으러요. 물론 복도 주고 병도 고치지만 영생의 말씀 자녀가 되고 나면 복도 따라오는 것인데 목적이 잘못되니까 변질돼가지고 세속화돼서 이게 큰일이에요. 나는 정말 우리 성도를 100% 천국하게 하지. 내가 이 성도라 100% 천국하게 하는 게 내 사명이지.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열매, 그 무슨 열매 어떻게 맺습니까? 아, 회개합당한 열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변화된 것이고 두 번째 성령 아홉 가지 열매인데 아홉 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붙어있으면 열매 맺게 됩니다. 세 번째 빛의 열매, 착한 거룩과 진실함의 열매. 네 번째 전도 열매인데요. 여러분 사랑과 착한 거룩, 진실함이 있으면 전도 열매는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60년대 우리나라 최고 신유사역자 헌신의 권사님 모르신 분이 없어요. 그분이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난다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병을 고치고 그분이 얼마나 기적을 행하고 얼마나 정말 봉사가 눈을 뜨고 앉으면 일으키고 희한한 병 다 그런 놀라운 신유의 종인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셔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 내용은 무슨 영광 받아 먹은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고. 예수님 그러면 한국의 최고 유명한 목사 세 분 얘기했답니다. 예수님 이 목사 아세요? 이렇게 내가 사랑한 종이다. 두 번째 한 분 얘기하니까 그만 좀 영광 받아먹고 있으라 해라. 나 누군가 눈치가 채이네.
세 번째, 강단에서 자꾸 욕을 하니까 욕 좀 하지 말아라. 그분이 저 이천성 목사님 같아요. 근데 그거 전했대요. 그랬더니 세 번째 그 목사님이 성질내면서 욕을 하더니 막. 근데요, 딱 일주일 만에 쓰러졌어요. 반신불수돼요. 식물인간에다가 3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정신차려. 헌신영 목사님이 동성도 헌신영 목사 재단이 있었거든요. 천국에 있는 그 신유회에서 재단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유명한 중형교회 김창희 목사님 그 교회 40년에 30억이라는 돈, 300억보다 큰 돈을 다 안금하고, 그분이 뭐든지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띠를 두르고요. 강남 터미널에 매주 전도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들어놓고도 감각이 없어. 그냥 어찌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이라고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세마포 열매 옳은 행실이에요. 이 아프리카 밀림 쪽에서 오늘 태풍 들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호랑이 사자하고 양하고 가치도 있다네. 어쨌든 그분 가치도 있대요. 근데 왜 도망간 거냐? 근데 꼭 그들이 언제 잡먹냐면 꼭 양무리에서 이탈된 제일 뒤에서 떨어진 것만 공격해서 먹더래요. 오늘 또 교회에서 무리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교회 중심만 사시고 예배 중심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최고 중요하거든요. 깡통을 타도 지옥까지 막 김상화 장로님 얘기 보면 주일 한번 딱 빠지면 사다리가 떨어진대요. 나 이번 8월 달에 정말 결석까지 보면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천국 가야 된대. 신학자도 이런 말할 겁니다. 그러면 뭔 소리 박 목사? 뭐 주일 성수가 천국 가? 예수 믿어야 가지? 꼭 그렇게 따지거든요. 물론 예수 믿어야 가지. 주일 성수 그러면 자 예수 믿고 피를 죄 용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만난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아니 신랑과 신부 만난 그 시간 예배 시간에 부담되고 세상길 간 사람이 피가 있는 사람이냐고, 그가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이냐고, 아니 신랑 신부가 사랑 관계 그 시간이 부담되냐고, 연애하면서 데이트하는데 그 데이트 시간이 부담되냐고, 그거 지루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우 주일 한번 딱 듣고 내가 천국 갈 것이라고 하다가, 물론 주일 직장에서 어쩔 수 없지 다닌 사람은 그러겠죠. 근데 시간 있는데도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온 사람이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예배 정확히 잘 드리고 그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예배 시간에 성령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고 이렇게 중요한 그 예배를 너무 쉽게 경험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돈 장로님이 외국 가가지고 유럽에 있으면서 미국 본교회 가기 위해서 세 번 비행기 타고 왕복 여섯 번을 타고 다녔다는 얘기를 듣고, 하, 그분이 머리가 밀어내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10장 이상 읽으면 좋고 모두만 5장이라 읽고 매일 기도 시간 한두 시간 적어도 그러면서 영이 살아가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들림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세상 유혹이 이기죠. 날마다 난 우리 안디옥 성도들 어찌할 것인가. 지금 세상 바람이 너무 좋고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요. 너무 쉽게 모두가 그렇게. 그 때문에 제가 정말 이 설교가 부담스러운 설교인데 저는 할 거 해야 되겠다. 정말로 정신 차리시고 다 천국 갑시다. 잘 믿읍시다. 말씀 결론은 다시 통해 잡아 회개하세요. 죄는 나도 지어요. 끊고 버려야 됩니다. 끊고 버리자면 통해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애인 둔 사람 100% 지옥 갈 거예요. 오늘 말씀이 생수가 되셔서 여러분 인생이 변화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주님 감사합니다.